100초 트위터 이슈, 위키트리 김정은 기자입니다. 2013년 새해를 맞아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태어나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율, 인권, 수명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80개국을 대상으로 그 순위를 매겼는데요. 1위는 스위스, 2위는 호주, 3위는 노르웨이가 차지했습니다. 아시아에선 싱가포르가 6위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홍콩과 대만, 한국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순위 19위를 차지했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군 생활 중인 가수 비가 외박 및 복장 규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공식 조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비는 수시로 외박을 나와 김태희 씨와 데이트를 즐겼고,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 복무 규정도 위반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한 점이 드러나면 외박 제한 등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트위터에서는 눈높이가 모두 같아지는 파티라는 제목의 사진이 인기를 끌었는데요. 자신의 키에 맞는 다양한 깔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깔창으로 키를 맞췄기 때문에 아무리 키가 작은 사람이라도 키큰 사람과 눈높이 대화가 가능한데요. 오른쪽에 전시되어 있는 깔창 신발들이 눈에 띄는군요. 2013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내일 다시 만나요.